예, 안녕하세요. 제 가상화폐 거래하는 거 이제 영상 올리고 있는 재훈 아빠입니다. 아, 네, 오늘은 제가 거래 안 하고 이제 식구들이랑 바닷가를 놀러 왔어요. 지금 바닷가 놀러 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시끄럽죠? 이게 지금 파도 소리거든요. 제가 지금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 쉬엄쉬엄 하시라고, 원래 오늘도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혼자 듣기 아깝고 혼자 보기 그래서 보여드리려고요. 지금 이렇게 하면 같이 보이나 모르겠네. 대천 바닷가 왔어요. 대천 바닷가. 예. 네. 대천 바닷가 왔는데 제 영상 계속 봐주시는, 뭐라고 해야 되지? 하여튼 봐주시는 분들도 쉬엄쉬엄 트레이딩 하면서 거래하시면서 돈 많이들 버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그래도 이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다음 보긴 봐야겠죠. 그래서 보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어제는 마이너스 20%까지 막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비트코인도 많이 지금 가고 있고,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게 퀄텀이 지금 10만원이 넘어갔어요.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400이 넘어가고 이더리움도 170. 이제 주식으로 치면 대형주 같은 애들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장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텔라 루멘이랑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얘네는 지금 이제 주춤하고요.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비트코인 말고는 다 지금 적어요. 1조 가고 있는 애가 비트코인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6천억, 5천억. 스텔라 루멘이 지금 1600억이라 거래대금이 줄어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, 그래도 이제 무조건 홀딩입니다. 저는 무조건 홀딩이고, 지금 이 뭐야 BTC 마켓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근데 BTC 마켓에서 지금 보면은 동전주들 있잖아요. 그 작은 애들, 도지코인, 레드코인, 비트빈, 디지털 로트, 얘네들, 특히 디지털 로트, 얘가 이제 30원 안 하는, 한 20원 30원 이렇게 하던 애거든요.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BTC 마켓이 만약에 이제 거래가 다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지금 원화마켓 마이너스 난 거 이제 정리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동전주들 묻어놓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BTC 마켓에서 이렇게 현재가 낮은 순으로 정렬하면 나오는 동전 코인들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디지털 로트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. 한번 가고서 안 갈 줄 알았는데 한번 간다면 더 가더라고요. 근데 거의 차트가 비슷해서 다른 코인들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말인데 너무 신경 써서 거래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들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. 예, 돈 버는 게 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, 가족들이랑 가족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기시고요. 다들 성투하십시오.